코엔자임 Q10, 즉 줄임말로 코큐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코큐텐은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비타민과는 다르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큐텐이 40세 이후부터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코큐텐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중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도 코큐텐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큐텐 영양제 고르실 때꼭 확인해야 하는 점들과 보관법 및 복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코큐텐의 효능이나 또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왜 코큐텐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이 최종 화면에 그 영상들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큐텐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코큐텐 영양제 천연형이 있고 합성형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연형은 효모에서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 더 고급 제품이고 흡수도 더잘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합성형 제품들도 불순물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형태로 개발되기도 하였고요. 또 화학 구조상 같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유비퀴논과 유비퀴놀 중에서 어떤 것을 먹는 게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코큐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비퀴논과 유비퀴놀인데요. 체내에서 생성되는 형태는 유비퀴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되려면 유비퀴놀로 바뀌게 되죠. 즉, 유비퀴놀이 유비퀴논보다 더 일을 잘하는 활성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여러 연구 결과에서 유비퀴놀을 복용했을 때총 코큐텐의 혈중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유비퀴논이 아닌 유비퀴놀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비퀴논은 체내에서 아주 쉽게 유비퀴놀로 바뀌고요. 또 유비퀴놀을 먹더라도 위산에 의해서 다시 유비퀴논으로 바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퀴놀이 유비퀴논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비퀴놀이 유비퀴논보다 가격도 훨씬 비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비퀴놀은 오랜 기간 보관하기 어려워서 보관과 유통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유비퀴놀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경우에는 유비퀴논보다 유비퀴놀을 드시는 경우가 더 좋은데요. 바로 우리 몸에서 이 유비퀴놀을 유비퀴놀로 바꾼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와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요. 또 고령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유비퀴놀을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코큐텐의 보관법과 복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코큐텐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열이나 비, 또 산소에 쉽게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냉장고에 넣는 것은 괜찮은데요. 일단 개봉을 하면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온도 차이에서 습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개봉한 제품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시고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또 드시는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주로 아침 식사 이후에 바로 먹습니다. 사실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녁에 코큐텐 100mg 이상 섭취한 경우 경미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 또는 점심 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연구도 하나 있었는데요. 유방암 치료를 받는 여성들에게 항암 치료 전으로 코큐텐이나 다른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암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영양제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특정 제품 추천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비공개 댓글로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밴드 이름은 건행모입니다. 아래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으니까요.
밴드 들어오셔서 질문 받는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큐텐 영양제 고를 때 확인할 점과 보관법, 복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인 코큐텐 효능과 용량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최종 화면에 링크 영상을 잘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강력한 항산화, 항노화 물질인 코큐텐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